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다빈앤 감독은 르브론 제임스가 이번 시즌 안에 복귀할 것이라 믿는다고 하네요. 르브론은 현재 오른발 부상으로 결장 중에 있습니다. 자모란트가 NBA 사무국에서 내린 8경기 출장 정지 징계는 끝났지만 다음 댈러스전에서는 결장할 것이라고 하네요. 릭 칼라일 인디애나 감독은 조엘 엠비드가 아마도 MVP를 수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지 칼은 조엘 엠비드가 너무 많은 포지션을 잡아먹고 팀원들과의 소통에도 게으르기 때문에 MVP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언급했네요. 발목 부상을 당한 앤서니 에드워즈가 워킹 부츠를 벗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발목의 붓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라고 하며 부상 당시보다는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군요. 카메라맨을 밀친 행위로 35,000달러 벌금을 부과받은 딜런 브룩스는 자신의 행동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며 전속력으로 달리는 상태였다고 언급하면서 그 카메라맨에게 전화를 해 그의 상태를 확인할 것이라 덧붙였네요. 또한 브룩스는 클레이 탐슨과의 이슈에 대해 그가 반지 4개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뿐이며 이는 팀에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탐슨은 브룩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그가 은퇴했을 땐 아무도 그를 언급하지 않을 거라고도 덧붙였네요. 케빈 가넷은 현재 미러키 선수들 중 최고는 주루 할러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레이커스 구단이 트리스탄 탐슨, 토니 브래들리와 이번 주 워크아웃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